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시안스랑은 최보준을 기습했었는데 그만 한리방한테 제압당했었는데요. 그러면 최보준은 이 시안스랑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? 잡아다가 어디 깊은 산속에 묻어두었을까요? 네, 아니라는데요. 최보준은 그 쳐들어온 새놈들과 이 술 한잔하고는 이 일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일은 원래 뭐 큰 원한으로 시작된 거 아니고 여자 한 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? 하여 그냥 술 한 잔 진하게 하면서 풀었다고 하는데 이 강호에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은 목숨이 생기기만 하면 서로 죽어라 싸우지만 또 그게 풀리기 시작하면 이렇게도 금방 풀리고 형님 아우 한다고 하는데 광저우시에는 크고 작은 흑사회 조직들이 그렇게도 많았었고 이 서로 관계가 엄청 복잡하게 엉켜져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한 데서 살아남으려면 이 적을 하나라도 적게 만들고 친구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게 좋겠죠. 이렇게 이 일은 큰일 날 뻔했었지만 그나마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. 이 시간은 흘러서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왕후첸이 대가리를 쓱쓱 긁으면서 찾아오는 거였었는데 큰형님 제가 눈독 들인 지 오래된 큰 건이 하나 있는데 근데 내 이 대가리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. 하여 큰형님이 좀 머리를 써주세요 라고요. 에? 왕후첸이구나. 네, 최보춘이 4대 행동대장들 중에서 이놈이 제일 무식한 거는 이미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, 어떠한 건인데 얘기나 들어보자. 그러자 왕후최는 이리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. 왕후최 이놈은 자신이 정보통을 이용하여서 이 골동품을 사재기 하는 놈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이놈들은 한 쌍이 커플인데 금방 황제들이 무덤에서 파내 당산차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당산차이란 중국 당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도자기로서 거의 다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중국에는 아직도 이 수많은 도급군들이 살판치고 있는데 그 황제들이 무덤들을 파헤치는 이야기 또한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에 관해서 또 생생하게 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러한 당산차이는 이 경매장에서 제일 비싼 거는 6억 인민폐까지 된다고 합니다. 하나로는 1000억이 넘는 가치인데 물론 이 범죄자들이 뒤에서 하는 거래 가격은 이 정도는 안 되겠지. 그래도 하나 몇십억은 충분하겠죠. 뭐 다 당산차이라고 그 확실한 소식이야? 그 얘기를 듣자 최보춘 또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네 형님 이거 확실한 정보입니다. 이 두 커플은 지금 주엔 호텔이란 곳에 묵고 있는데 네 근데 이 호텔 바로 이웃에 경찰서가 있답니다. 만약에 이곳을 강제로 치게 되면은 이 경찰들이 1분 이내로 찾아올 거고 그럼 빼도 박도 못하겠죠. 만약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이 건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커플이 이 호텔 룸 안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식사할 때도 나가지 않고 이 호텔에서 가져다 줘서 하니까 말입니다. 아 그래? 물론 그러한 안전한 호텔이니까 그놈들도 든 거겠지. 알았다 이거는 우리 한번 해보자. 최보춘은 혼자서 그 왕후첸이 알려주는 호텔로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. 네 그러자 진짜로 이 호텔은 딱 그 경찰서의 이웃집이었었고 강제로 치거나 도둑질 같은 것은 먹히지 않을 것 같아 보였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떡하지? 이 최보춘은 그 호텔 프런트 소파에 척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영상을 정지시키고 이 만약 여러분이 최보춘이라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호텔에서 조금만 소란을 피워도 이 바로 곁에 경찰들이 들이닥친다. 근데 이 호텔 안에는 24시간 동안 이 두 커플이 떡하니 지키고 있어서 도둑질도 안 먹힌다?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군. 이 최보춘은 금방 방법이 생각났다고 하는데 이어 바로 이튿날 아침 8시 호텔에서는 조식을 준비하였었고 이 다들 일어나서 북적북적 해놨다고 하는데 이어 호텔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왕후첸과 두 명이 험상궂게 생긴 부하놈들이 척 들어오는데 이 세 명은 그냥 보통 사람들 옷차림으로 입었으나 이 허리 뒤춤에는 다들 시퍼런 비수들을 숨겼다고 합니다. 이어 그들 세 명은 2층으로 올라갔었고 201호 그 목표 지점이 룸 앞에
척 서는데요. 물론 이 루마니 두 커플은 음식도 다 배송시키고 그 루마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 안 나고 말입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떡할까요? 네, 그들은 이 초이버 준이 설계해놓은 계략을 기다렸다고 합니다. 이 호텔 1층 대문이 발캉하고 열리더니 또 다른 4명이 나그네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거였었는데, 어이 웨이터, 여기 방 하나에 얼마야? 우리 4명이서 한 룸에 들어갈 건데 이 마자 기계가 있는 룸으로 안배해라. 이게 그러자 프런트 직원은 당황해 나는데, 이는 어디서 시골의 촌놈들이 호텔에 찾아와서 행패냐구려. 아니 어느 고급 호텔에 마자 게임기가 다 설치돼 있겠습니까? 저 손님, 우리 호텔 룸에는 마자 게임기 같은 게 없습니다. 뭐? 프런트 직원이 말을 들은 이 나그네는 프런트 데스크를 당당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없으면 있게 만들어야지. 손님이 왕인 걸 모르니? 응? 가서 너희들 사장 보고 나오라고 해라. 이 세 명이서 프런트 데스크를 당당 치고 또 발로 쾅쾅 냅다 치자 다들 웅성웅성 거리면서 나와보는 거였었는데, 하지만 이 네 명의 나그네들은 더더욱 목소리를 높여 고래고래 소리 질렀으며 이 호텔 안은 아주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는 대체 뭘 하자는 걸까요? 네, 이는 바로 초이버 준이 설계한 성뚱지시인데요. 이 동쪽을 치는 것처럼 하며 주위를 끌고 이 서쪽을 치는 계략인데, 1층에서 쩌렁쩌렁 울리며 복잡해지자 이 2층에 떠 왕후최는 때가 되었음을 느끼는데, 이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는 아침 식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. 이 루마니 두 명은 호텔 안의 식당에서도 밥을 안 먹고 맨날 루마니에서 이 식사를 배송해 주잖아요. 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이 네, 이 문을 척 하고 열어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문이 열리자마자 왕후최는 다짜고짜 문 앞이 남자이를 틀어막고는 가슴을 향해 쿡쿡쿡쿡 하고 냅다 질러댔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 남자 주인은 이 비명 한번 못 질러보고 쿵 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. 응? 여보, 무슨 일이에요? 오늘 아침 메뉴가 뭐예요? 이 루마니 여자 주인은 마침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그 밖에 나그네한테 묻는데, 왕후최는 눈치를 보내자 이 두 명의 부하들은 비수를 빼들면서 그 화장실로 어슬렁 어슬렁 향하는데, 아침 메뉴가 뭐냐고? 너네 오늘 아침은 저 위쪽에 올라가서 먹어야겠다. 그 두 놈은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그 여자 주인의 입을 틀어막고는 또 쿡쿡쿡 하고 난도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왕후최는 뭐 할까요? 이놈은 이 부랴부랴 골동품을 찾아내는데, 다행히도 이는 자그마한 룸이었었기에 그 침대 밑에 숨겨놓은 당산 차이가 들어있는 가방을 금방 찾아냈다고 합니다. 오케이, 자 가자. 왕후촌과 그의 부하 두 명은 대뜸 자신이 가방에서 이 외투 세 개를 꺼내서 곁에 걸치고는 부랴부랴 호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1층에서는 어떠했을까요? 네, 역시 경찰들까지 찾아와서 이 네 놈을 말리는 거였었는데, 하지만 이 네 놈은 계속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이 호텔에서 먼저 잘못했다고 난리를 부리는 거였었는데, 이어 응? 왕후촌과 다른 두 명이 이 나가는 걸 본 이 네 놈은 갑자기 소리를 낮추는데, 이 잘난 호텔 내 다시 오나 봐라. 야들아, 우리 가자. 우리 저 맞은편의 호텔에 가서 장사해 주자 하면서 이 네놈은 이 툴툴거리면서 나갔다고 하는데, 그러자 한바탕 대소동도 해결됐고 이 경찰들 또한 싱거워서 돌아갔다고 합니다. 이어 이 한 쌍이 커플 시체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되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 살인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죠? 지금 이 경찰들이라면 이 감시 카메라도 있고 또한 여러가지 수사수법도 있겠지만, 네, 그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. 하여 이 사건 또한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지나갔다고 하는데, 초이버 준이 이러한 짓거리를 수없이 많이 해왔었지만 이 금액이 크고 영향력이 큰 사건들만 간추려서 얘기를 드리겠는데, 요번에 초이버 준한테는 또 두 개의 특대 사건이 연달아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중 한 건은 중국 돈 120만 위엔, 즉 한화로 2억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고, 네, 또 다른 한 건은 30만 독일 마르크였었다고 하는데, 여기서 30만 독일 마르크는 거의 150만 위엔, 즉 한화로 2억 8천만 원
1,000만 원어치 되는 큰 금액인데요. 지금도 큰 돈이겠지만 그 1980년대에는 어떻겠습니까?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그 중에 먼저 120만 유엔권에 대해서 우리 먼저 보시겠습니다. 1988년 10월 25일 나이트에서 짱 박혀있던 리란한테는 두 남자가 접근을 하는 거였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리란으로 하여 최보추는 제1주먹인 하일리빵을 얻게 되었었는데 이 리란은 가상사진처럼 이쁘기도 하지만 그 머리 또한 엄청 좋은 여자였다고 합니다. 심지어 나중에는 거의 다 죽어가던 최보추을 구해줄 정도로 그만큼 비상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리란한테 접근했던 이 두 남자는 이름이 마윈과 찐인후라고 부르는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네, 마윈이라면 이 중국에 또 한 명의 유명한 마윈이 있는데요. 바로 알리바바 회사를 창립했으며 이 한때는 중국 최고 부자라고도 불리던 사람인데 하지만 오늘 종일TV에서 나오는 이 마윈은 알리바바의 마윈처럼 큰 인물은 아니었지만 네, 이놈도 웬만한 놈은 아닌데요. 이 마윈과 찐인후는 두 마약 밀수꾼이었다고 합니다. 마침 그때 대량의 마약을 처리하고 이 120만 위엔이란 어마어마한 현금을 조직으로 운송을 하던 중이었었는데 120만 위엔이라고 하면 이 큰 여행용 가방 4개로 꽉 담아야 하는 엄청난 양인데 하여 이 두 놈은 항상 몸에 오사시 권총을 한 자루씩 차고 다녔으며 언제든지 그 닥칠 위험에 대비하였다고 합니다. 최보춘이 이 돈을 빼앗으려면 이 두 자루의 권총이 제일 큰 위협이었다고 합니다. 만약에 강제로 쳐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총싸움으로 맞붙어야 하는데 그러면 크나큰 희생이 따르는 거 둘째치고 이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그 현금을 챙길 수 있겠는가도 문제겠는데 마윈과 찐인후는 워낙에 훈련을 받아온 전문 킬러들이었으니 이 솜씨가 장난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. 만약에 이놈들이 숨을 곳만 제대로 찾고 이 반격을 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? 하여 리란도 초이보춘도 이 딱히 방법이 없어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는데 네, 이 머리가 비상한 리란이 드디어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. 사실 그때 마윈이 리란을 찾고 이 찐인후는 다른 한 아가씨를 골라서 이 맨날 호텔방 안에서 떡을 쳤다고 하는데요. 그 둘은 돈가방들을 보호하느라고 이 맨날 같은 룸 안에서 잠잘 수밖에 없었고 네, 그러자 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두 침대가 비록 조금은 떨어져 있었지만 네, 그 밤 생활을 할 때는 서로 다른 파트너들이 철썩철썩 있는 모습들이 훤히 다 보였으니 말입니다. 특히 그 리란이 마윈이 위에 올라타고는 이 몸을 흔들면서 신음해 대는데 그렇게도 기가 막혔다고 하는데 하여 그들 사이에는 오묘한 기운이 맴돌았다고 합니다. 왜냐면 찐인후는 이 매일 밤 다른 아가씨들을 불러다가 이 잠자리를 하였지만 그 마윈이 매일 밤 찾는 리란에 비하면 멀고도 멀었으니 말입니다. 찐인후는 매번 자신이 여자는 안 보이고 그 리란이 흔드는 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러다 리란은 대뜸 이 머리를 스치는 아이디가 생각나는데 하여 최보춘과 상의해서 덫을 놓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어떠한 덫이었을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날 그들이 술자리는 유독 길었었고 찐인후와 마윈이 둘 다 이 술에 푹 쩔어 있었다고 하는데 찐인후는 그날 또 새로운 아가씨를 불렀지만 별로 흥미도 못 느끼고 그냥 이 자리에 눕는 한편 마윈은 달랐다고 하는데 또 그 리란을 안고서 이 한바닥 진하게 한 뒤 너부러져서는 잠에 꼬라 떨어졌다고 합니다. 이어 한참을 지난 다음 리란은 이 벌거벗은 채로 마윈이 침대에서 사뿐히 내려서는 그 바로 곁에 찐인후의 침대 위로 사르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그 잠자고 있는 찐인후를 쿡 찔러 놓는데 뭐야? 어? 리란? 잠에서 문득 깬 찐인후는 그 자신이 곁에 누워있는 리란을 보고서 그냥 깜짝 놀랐다는데 하지만 리란이 그 찐인후의 입을 확 틀어막고는 대놓고 찐인후의 위에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이래도 되냐? 하지만 그렇게도 욕심나고 욕심났던 리란이 자기 위에 타고 있는데 이 수컷으로서 뭘 다른 게 생각나겠습니까? 대뜸 일어나서는 그 리란한테 제대로 덮쳐들었다고 합니다. 이 수컷이 충동이 전두엽을 자극하게 되면은 이렇게도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찐인후는 대뜸 그 리란과 불이 번쩍나게 막 그냥 철썩철썩이 오갔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뭐야? 잠자고 있던 마윈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권총
총을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징이후 역시 이 철석이던 걸 멈추고는 대뜸 권총을 빼들어서 서로 서로를 조준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는 싸하기 짝이 없었고 이 마윈과 징이후 두 명 또한 매우 당황하면서 서로를 조준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를 리라는 어떻게 처리할까요? 대체 어떠한 방법을 써서 이 두 놈을 조용히 제거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챙긴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